울튼이 뭐야? 아, 사람 이름이라고. 아. 소리 나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가고 있는가? 닉네임 못 읽어도 되겠네. 줄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어, 아는 사람이야? 축구선수 이름이야. 아이고. 아니, 이분이 한국말도 쓰시네, 그럼. 어디 축구선수인데? 어? 사람들이 그분이 직접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믿지를 않아. 제2독립군님도 오셨잖아. 이분도 한국 사람일 거 아니야. 덤덤님 안녕하세요. 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님 반갑습니다. 정가희님 어서 오십시오. 샬롬님 샬롬. 네. 아, 릴렉스 GET님. 네. 아, 미리네님 반갑습니다. 미리네가 은하수인가? 어. 폴로라님 반갑습니다. 네. 김종성님 고맙습니다. 김정수님 반갑습니다. 요요님, 김미밈님, 더위님. 아, 더위는 이게 더 위라는 거야? 아니면 덥다는 거야? 예. 누가 더위인데 여기서? 어? 아, 이 중에 있어 더위님이? 아, 쪼니님. 네. 아, 쪼니님의 댓글이 채팅이 재밌네요. 탄핵이 필요함. 김태형 가수님은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네, 저를 김태형 가수로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 백제TV가 한때는 그 가수 김태형 채널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수 백자와 싸대기 김태형 선생님이 함께 된. 네, 저는 가수 백자입니다. 아, 옆에를 김태형 선생님 생각한 거 아니야? 한 비춰줘 여기. 예, 김태형 선생님. 네, 좋습니다. F 윈님, 피 윈인가? K 님, 공기 님, 켈리 님. 어, 켈리 님은 맥주인데 직접 오셨네 여기까지. 네, 진심 님, 보성 님, 어, 많이 오셨어요. 아, 우리 리키 님 오셨습니다. 리키. 예. 네, 누가 오고 계시나요? 네, 김나위 님. 고맙습니다. 어이. 아사라비아구나. 아사라비아 님. 구스롱 님 반갑습니다. 예, 최종욱 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공개 방송인데요. 네, 다들 감사드리고요. 네, 첫 노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펙터를 켜야 되는 거죠. 아직 안 켰죠? 네. 지금 아직 안 오신 분들이 계신데, 네. 좀. 네, 아싸탄행님, 반갑습니다. 네, 수지킴님은 여기 현장에 계시고요. 영철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수정님이 두 장을 예매하셨는데 아직 못 오셔가지고 잘 오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전화도 지금 안 받으시는데. 이은지님은 제가 예약을 하신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못 보내드렸더니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지금 못 오셨다고. 네. 예약을 안 하고 온 수지킴도 있긴 합니다. 예. 아, 네, 고맙습니다. 노들 강변 부탁하겠습니다. 흐르는 저기 점
잘 나가고 있었는데 현장에 앰플을 안 켰거든요. 이상했죠. 아, 나도 형이 왜 일렉을 안 치고 있나 지금 연습만 하고 계시는 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일렉 기타리스트 신인주 씨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모기도 먹고 살겠다고네. 아주 그냥 예, 고맙습니다. 네, 그 네, 예약자분들은 다 오신 것 같은데 이제 두 분이 결국 못 오시는 거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연락을 미리미리 잘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싸대기 TV는 지금 뭐 확인할 수가 없네요. 네, 아 우리 현장에 제이 독립군님께서 싸대기 TV도 관리를 좀 아이고 침 좀 네, 아, 예, 백자 TV는 계속 수익 창출이 전개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 이 저 이슈가 된 KTV가 저를 유튜브에 저작권 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저작권 경고를 먹고 뭐 이러는 바람에 그게 지금 그 수익 창출이 아마도 좀 8월에 다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싸대기 TV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계속 거기 이제 수익 창출 정지가 안 됐고 수익 창출 되니까요. 그쪽으로 슈퍼챗 쏘실 분들은 그쪽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 니키님은 지금 예약하셨는데 좀 이제 조금 늦게 오신다고 하고요. 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님이 소리를 좀 크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소리 커요? 밖으로? 네. 아, 네.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행복한 사람님. 네. 고맙습니다. 네. 마늘과 쑥님께서 룬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집회가 토요일 오후 4시에 시청역 7번 출구에서 했다. 이게 이제 그 전국 집중 촛불이라서 4시거든요. 돌아오는 20날이죠.
네, 많이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깨어있는 위대한 촛불 시민들님 고맙습니다. 네, 아 서진호님 다들 체력도 좋으시네. 고맙습니다. 전우님도 오셨습니다. 예, 그럼 한 곡 정도를 더 부르고 여러분들 신청곡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엄청 해놨네. 어? 준비가 많아야 되는데요? 잠깐만. 메시지가 왔어요. 네, 어떻게 됐나 보자. 아이고. 아하, 우리 저 한 분께서는 여기 앞에까지 왔다가 지금 사정에서 돌아가신다고. 아이고. 네, 라이브로 들어주세요. 네, 아 그럼 될 것 같고요. 네, 아 우리 그 저 인천에 그 우리 이은지 선생님 기억나죠? 아이들 둘 데리고 나오시는. 네, 이번에 우리 그 이 탄핵이 필요한 거죠. 챌린지 제일 먼저 해준 아들과 엄마와 아들. 예약을 하셨는데 제가 미리 연락을 못 드려가지고 네, 못 오셨습니다. 근데 오셨어도 너무 그 멀어가지고 송도인가 그러시지 않으신가? 네. 뭐가 멀어? 네, 여기 뭐 멀리서 오신 분들 많아요. 근데 소리 괜찮아? 좀 더 켜드릴까 여기? 어때? 스피커 괜찮아? 네. 아주 그 적극적인 의사 표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가 네 명이고 여기 한 명이 누가 오셔야 되겠네. 음식을 여기 한 테이블 있어가지고. 네, 아니 거기 있어도 돼요. 네네. 근데 여기 오면 또 가려지네. 우리 진아가 못 보겠구나. 그럼 거기 있어 그냥. 음식을 이렇게 알아서 나눠서 드세요 이렇게. 네네. 아, 빨리 9시가 왔으면 좋겠어. 우리도 마치고 빨리 먹게. 8시 반부터는 우리도 한잔하면서 이렇게. 네. 예. 아,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저 경찰서에서도 이제 오라고 하고 그 기념으로 모처럼 오늘 UPD를 모셨어요. UPD. UPD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 아, 그렇지. 야. 뭐 음악 그 효과음 튼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우리 UPD가 이번에 그 저 탄핵몽 그 사이트 만드신 장본 아니에요. 네, 천재 천재. 네. 예. 그러면은 이별의 종착역 한 곡도 하고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걸리들 드시고. 자, 원샷.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펙트를 안 켰어. 외로우니 나 그네 길 안개 깊은 새벽 나는 떠나간다. 이별의 종착역 사람들은 오가는데
지나 이별의 종착역 날씨가 약간 비가 올랑말랑해요. 제가 원래는 그 여기서 하면 늘 밖에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청강에 성라이 누나가 야 밖에는 에어컨이 없다 안으로 들어와서 하려고. 안에 사는데 괜찮은데 여기 어때요 보시기에는? 좋아요. 이 유튜브 화면은 보니까 화면은 밖이 확실히 좋네. 아, 화면으로는 뭔가 밖에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좋은 게 이제 여기 유피디 여기 좀 지켜봐. 여기 나를 그린 게 있어 내 친구가 이거 봐. 여기 백자라고 딴 저기였대. 어? 우리 시대 백자라고 딴네. 아 진짜예 진짜. 어? 네. 아,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 저 친구가. 갑자기 술 먹다가 막 그림을 그렸어요. 네. 여기 뭐 낙서들이 많아요. 여기 6.15 합창단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해피한리치님 오셨네. 네 어서 오십시오 해피한리치님. 네. 연분홍님, 네, 기억하고 있겠어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네. 아 이거 화면에 크게 비춰지니까 약간 좀 나갔진 않구나. 너무 잘생기게 그려져 있네. 네. 오 뷰메로 뷰메로 뷰메로님이 그 권금호, 그 우리 김제동. 공연 다닐 때 우리 그 저 김제동 토크 콘서트 공연에 형이랑 저랑 이 뒤에 백 그 반주로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카메라 감독, 네, 뭐 이런 아주 좋은 카메라 갖고 다녔던 분인데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한마디 해줘 생일 축하한다. 네, 생일 축하한대요 금호 씨. 네,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때 우리 그 제동 씨 그 공연 다니면은 그 주진우 기자가 가끔 왔었잖아. 네. 주 기자 라이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내일. 네, 그래서 네네 검사 말고요. 주진이 검사 그놈은 진짜 완전 인간인지 검사 해봐야 돼요. 그놈은 검사가 아니면은 기자가 73년생이야. 어 그러면 김제동 씨보다 한 살 위네. 제동 씨는 74 아니야? 한동훈이가 74지. 동훈아 안 친해. 에.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갑자기 지금 이번에 그 이 탄핵이 필요한 거죠 때문에 제가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한겨레 신문도 인터뷰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알아서 쓴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야.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처음에 오보를 냈단 말이에요. 백자한테 그 삭제를 요청해서 백자가 지웠다 이렇게 오보를 냈지 맨 처음에. 세상에 그걸 그대로 다 받았었던 거야. 한 번도 나한테 인터뷰를 안 하니까 그 기자님한테 내가 바로 한 시간 내로 기자님 이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저한테 요청한 게 아니고 KTV가 유튜브 측에 제작권 신고를 해서 유튜브에서 삭제를 한 거다. 지금 알겠어요. 거긴 수정을 했어. 한겨레 신문은 수정을 했는데 이 받았은 기자들은 그대로 다 받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도 어떤 데서는 제가 그 삭제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MBC에는 제대로 나왔죠. MBC는 이제 바로 그 손구민 기자인가? 손구민? 네네. 그분이 잘 써주셔가지고. 아, 멜레꾸찌 안녕하세요. 맵눈 올둠. 네. 쌍촌동 매니아님 어서 오십시오. 촛불혁명님 반갑습니다. 네. 벨라 제이. 벨라 차우가 아니라 벨라 제이네. 그러니까 벨라가 하이, 뭐 안녕 이런 거야? 벨라가? 벨라 차우가 예쁜이고? 오벨라 차우 벨라 차우 벨라. 아, 네 진짜 이거 나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 진아 대화를 안 해? 네. 아, 네. 그리운 시절님 반갑습니다. 누가 이과라고? 무슨 과인데? 아 맞아 맞아. 아 그렇구나.
네, 그러네, 그러네. 예, 하느님 반갑습니다. 네, 하느님이 저에게 화이팅을 해주셨어요. 네, 이번에 어떤 분은 나한테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대통령을 감히 네가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하늘이 안 무서워요, 네. 죄송합니다, 하느님. 네, 아 벨라가 여자들의 이름이야. 아 그럼 차오가 그러면 안녕이에요? 어? 아 차오가 안녕이에요. 벨라가 여자들의 흔한 이름이야. 아 그러니까 벨라 차오가 뭐 안녕 예쁘니 뭐 이런 거라는데, 아 그 벨라는 그냥 이름인가 보네. 그 우리로 치면은 뭐 안녕 영희 이런 거구나. 안녕 철수 이런 것처럼. 어, 아, 반응이 없네. 네, 청보라님 반갑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뭐 인터뷰도 많이 했고 다음 주에 이제 예, 주기자 라이브랑 또 유튜브들 지난주 백운기 선생님네 한번 나갔고 아니 거기 정어리 TV 그리고 또 이제 유영화 교수님네도 나가고 서울의 소리 내일 나가는구나. 어 바쁘네. 어 굉장히 뭐 인기 있는데. 네. 아 차우는 굿바이래. 굿바이. 아 우리 벨라 제이님께서 오늘 야 오늘 제대로 공부하네. 네 벨라 제이님 고맙습니다. 벨라도 고맙네 이분이. 네. 아, 굿바이. 그러니까 아, 이 영이야 안녕 이런 거구나. 아, 안녕이라는 게 하이가 아니라 굿바이였구나. 네. 하느님께서 저를 끝까지 응원하신다고. 아,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하느님. 네. 리키 님 어서 오세요. 예, 그래서 오늘 급하게 이제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젓는다고 오늘 번개를 때려 가지고 이제 공개 방송을 잡았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많이 안 보이네요. 저희끼리 아주 좋아요. 네, 페리시님 창강 이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밖에 더워가지고. 네, 페리시님이 그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은 아 코프선이 거기 아 야광봉? 아 그건 아니고. 네. 자 그러면은 탄핵이 필요한 거 좀 한번 부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신청곡 중에서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탄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앞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아주 작고 약한 한 표지만 청원하러 가지 한번 해볼까? 네, 알겠습니다. 그 완곡을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아, 눈 안 돼요. 비눗방울 안 돼요. 네네네. 비눗방울은 안 될 것 같은데, 예, 음식에도 애매할 것 같고, 예, 저도 목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밖에서 딱 좋은데 이게. 네, 여러분 탄핵이 필요한 거죠. 네, 아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아주 그냥 네, 그 경찰서 갈 때 여러분 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버린 비리 돈도 땅도 많아서 아이씨 너무 고급지네. 고속도로 휘어진 그 길가에서 마냥 웃고 싶어질 때 웃지 마 이것들아. 아주 작고 약한 한 표지만 청원하러 가지요. 140만을 넘었다.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청원하러 갈게요. 도이치 모터스
보이지 못하세요. 보이지 못하세요. 마누라 심사 올바리 한동도 구속이 필요한 거죠. 다치 도일지 못통수 주가 조자 동미꾼님 화음 좀 해. 꿈이 필요한 거죠. 자, 올라가겠습니다. 윤세경. 나라는 망해도 맨날 지가 술이나 처먹고 나뒹굴 때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탄핵이 지금 이제 제가 그 저 릴레이 제안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영상들을. 네, 그 속속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탄핵이 필요한 거죠. 이것만 딱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 제가 촛불 집회에서 뭐 저만 잡혀갈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안 잡혀갑니다. 안 잡혀갑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KTV 이놈들 지금 막고소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들고요. 네. 아, 경우 형님 박수를 치고 계시네. 경우 형님 왜 안 오셨어요? 이게 안 오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안 되는 경우인데 네. 이런 경우 어디 있어요? 네, 네 해피한 리치님 탄핵이 필요한 거죠. 노래 따라 부르는 우리도 잡아가라. 네, 좋습니다. 김이재님 반갑습니다. 네, 기분 좋은 날님, 네 고맙습니다. 이선민님 고맙습니다. 어유 많이들 오셨네. 응원해 주시고, 어 92명이나 보시네. 어 이거 최근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 야, 제가 보통 한 요즘 2, 30명 보고 있는 방송인데. 아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이거 한번 해 뭐라고 그래? 이거 설명하고 이거 챌린지 제안하는 때도 한 50명이 들어오시긴 하시더라고. 어, 약간 이제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장별 바라기 님.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벨라제이 님 계속 많은 글 남겨 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페리시님, 저는 오늘 열외라고 쓰셨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KTV가 저작권을 주장한 거라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결국은 이제 김건희랑 윤석열이 이제 안 입고 왔나 봐요. 네, 그래, 알았어, 고마워. 네, 계속 짜증나게 해줄게. 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우리 그. 윤미경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노래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산하에 불렀다가 이제 죽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너를 부르마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는 정희성 시인님 시라고 이제 완전히 밝혀졌더라고. 우리 그때 부를 때만 해도 누군지 몰랐잖아. 근데 우리가 밝혀진 거 아닐까? 우리가 거의 최초였어. 아니 나도 좀 민중가에 좀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닌가? 아 근데 작자 미상이었거든 이제까지 이게.
네, 밝혀지고 곡을 최환영이 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최환영한테 못 물어봤어요. 네, 최환영 집에 술 한잔 하러 가야 되는데. 네, 아 기분 좋은 날님께서 아 싸대기 메인에 예, 떠서 갔다가 오셨다고. 네, 지금 싸대기랑 백자TV랑 동시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님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아, 자세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양문석 의원님이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만큼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님은 제가 그 이게 대상자인지 몰라셨을 수도 있어요. 모르셨을 수도. 아무튼 그리고 제가 아마 이제 26일 날 경찰서 출두라고 그래요? 아명호사가 출두하는 거 아니야? 네, 반응이 없군요. 네, 제가 출두할 때 예, 기자회견을 2시에 할 생각이거든요. 26일 2시에 다 메모해 놓으세요. 네네. 플랑카드 들고 막 그런 거 해야지. 그때 좀 양문석 의원님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이제 기분 좋은 날님. 네.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박민의 방송이고 KTV는 김스 TV냐? 네, 아 좋습니다. 이제. 네, 김건희 TV다 이거지. 네. 네, 우리 영철님도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우리 너를 부르마. 참 민주주의에 대한 그 뜨거운 목마름이 있던 시절에 예, 많이 예,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자꾸 연락이 오시는데요. 제가 유튜브 생방 중입니다. 9시에 끝납니다. 아이고, 끝납니다.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네. 아, 우리 저 안진걸 소장님도 전화 왔는데 이 생방송 지금 연결해야 되는 건가? 소장님! 네. 너를 부르마. 아, 이펙터를 키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 크게 같이 불러주세요. 네. 변함없는 너를 부르
그 윤미경 선생님이나 계신 이제 쿠뿔소님이나 이제 예전 선생님들께서 이제 좋아하실 만한 네. 80년대. 네네. 아 꽃다지랑 너를 부르마. 이산아에 그러니까 이산아에는 안 돼요. 이산아에 부르다 죽어버려요. 사라 이 사라라고 하는데 가사가 거기 부르다 다 죽어요. 네, 안 돼 안 돼. 네 이거는 이제 오늘 네, 빼놓고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박수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 아, 제이 군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기분 좋은 날님이 이게 저 자유여 민주여 이런 좋은 단어들을 구구들이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근데 맞아요. 단어를 오염시켜요.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말도 얼마나 좋은 말이야. 어?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떠나라. 거기 끝에가 이게 뭐야? 떠나라,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너희는 이 땅의 국민이 아니다. 떠나라, 떠나라, 대한민국은. 그래 원래 가사가 여기가 국민의 힘으로 이거거든. 지킨다. 아 근데 이 국민의 힘 때문에 이걸 바꿨잖아 가사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꿔서 불러요 지금. 아 짜증나야죠.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말을 다 오염시켜요. 네 늘비님 오셨네요. 네, 민중의 힘으로 좋네. 예. 혹시 PD님이라 다르시냐 우리 우리 NL은 약간 두루두루 이렇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늘비님 몰랐나 보네 오늘 공개 방송 이거. 아 번개를 쳐가지고 내가 미안합니다 늘비님. 남자도 가슴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진짜 원래 이게 있는 거야? 아 원래 있어요? 와 나 처음 알았어. 그니까 아 왜 남자가 그걸 왜? 로망. 아 그러니까 얘는 약간 한동훈은 정말 그게 있나 봐. 굉장히 결핍돼 있나 봐 얘가. 우리는 뽕할 생각은 못하지 않아? 형은 했을 너무 낮은 거죠 자존감이. 자존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냐 이거야. 부잣집에 자라가지고 22살인가 40부터더만 아무도 안 들고 아무도 안 듣고 있네. 역시 형밖에 없어. 그냥 사무실에서 할걸 그냥. 거기서 그 저 노래 하나 골라가지고 넘겨줘요. 몇 페이지인지. 네. 아 그거 저 화요민중과에 제보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아, 벨라제이님 컴플렉스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이 왜 이렇게 컴플렉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없는 게 아니야 컴플렉스가 그지? 그러니까 머리, 신발, 가슴, 책이 제일 심하지. 책 읽는 거. 그러니까 최은순도 보면 그렇잖아요. 돈 충분히 많은데 김건희도 그렇고. 막 그렇게 돈을 막 그러니까 그 걸신 들린 것처럼 이게 채워지지 않나 봐. 근데 가상 뭐 있지 않아?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 크으, 목마른 걸음인가? 아 그거 불러보고 싶네 갑자기. 채워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게 저 진실이 없어요 얘가요. 네. 진실이 없습니다. 늘비님께서 가발까지는 이해해 주겠는데 뽕은 정말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 신청해주신 분들께서 신청 누가요? 제가 안 봤어요 싸다구 TV를. 임진강을 아 거기 신청했어요? 알겠습니다. 임진강을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럼요. 임진강 악보가 어디 나한테 있나? 그 이따 갑시다. 네. 그 우리 저 니키님 오신 뒤에. 네, 니키님 오고 계시대. 운전하고 계시대. 언제쯤 도착하나 전화 한번 해봐. 나도 좀 마시. 저 건배. 자, 한동훈 건들지 마송 이거 누가 신청한 거예요? 아, 관영씨. 아, 한동훈 건들지 마송. 한 뚜껑 머리 건들지 말라는 거죠? 한 뚜껑 건들지 마. 알겠습니다. 네, 이 노래? 아, 이거 전에도 한번 신청하셨었죠? 그 제가 한번 불렀는데 이거 유튜브에서. 아, 불렀는데, 네네. 이따 한번 부를게요.
네. 자, 한 뚜껑 건들지 마송 한 곡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 노란 유지 이거 어제 그 여러분 그 촛불 집회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어제 김건희가 촛불 집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그 재연을 하기 위해서 백화점 가서 이게 백화점에서 파는다네? 아, 알았어 다? 아, 나는 이 김건희 그때 있을 때 이게 뭐 저게 왜 저런 걸 쓰냐 쟤는 더러운 어? 피파스가 뭔데? 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 근데 엄청 비싸진 않다는데? 뭐 세 개에 15,000원인가? 아니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뭐 알리타 같은 거 보면 우리는 완전 여기 살고 쟤네들은 저 위에 살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지. 우리는 안 사죠 이걸 왜 사 이거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어제 거기서 이제 쓰고 거기 그 촛불 그 무대 진행하시는 분들이 소품으로 가져가라 그러더라고. 유튜브 소품으로. 네. 코 한번 풀고 시작해. 아 이게 해놨어 여기 코 풀어놨는데. 네. 코 좀 풀고. 기분 좋은 날림이 비싸대. 네. 아, 네. 일부러 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제 명품백 명품백만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 뭐예요, 그는? 아, 에코백. 아, 30개에 15,000. 아, 보통은. 어, 이거 뭐예요? 이, 예. 아, 명품백이 들어왔어요. 명품백이. 네. 아, 블랙. 뭐 모르겠어. 블랙 모리스.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동훈. 네, 가슴 봉은 건들지 맙시다, 우리. 그때 그 총선 기간에 선거 운동할 때 누가 이렇게 머리를 살짝 만졌잖아요. 그랬더니 막 옆에 확 이랬잖아요. 건들지 마라고. 그걸 보고 쓴 노래예요. 네,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내 머리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핸드폰 비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알렉스 안 건들지 마. 한동훈 딸 이름이에요. 뚜껑 열리기 직전이야, 제발 건들지 마. 정말 미치고 발작 뛰겠네, 정말. 이러다가 감옥 가겠네 정말. 내가 이대로 사라지게 둘 건가 정말. 뚜껑 열려 죽겠네 정말. 가자. 내 머리는 건들지 마, 가슴뽕도 건들지 마. 건들지 마, 핸드폰 비번 건들지 마. 여기 건이랑 주고받은 통화 다 있단 말이야. 건들지 마, 알렉스와 내 딸내미 논문 건들지 마. 뚜껑 열리기 직전이야, 제발 건들지 마.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정말. 이러다가 감옥 가겠네 정말. 내가 이대로 사라지게 둘 건가 정말. 뚜껑 열려 죽겠네 정말. 뚜껑 열려 죽겠네 정말. 후주 예예. 신청곡
응? 뭐라고요? 한 뚜껑. 네. 아, 저 아, 닮았어? 아니. 아, 이번에 보니까 아, 제가 이제 최근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머리가 짧아지고 앞머리를 까면서 약간 한동훈 닮았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에, 저는 제 머리예요. 어, 근데 그 보니까 한동훈이가 나도 그러니까 유심히 보게 되는 거 또 한동훈을. 어, 이제 가슴뽕은 내 진짜 못 봤어요. 그건 못 봤고. 근데 안경이 바뀌었더라고 얘가. 얘 검은색이었는데 최근에 약간 바뀌었어. 아, 고맙다 동훈아. 진짜. 동훈아 제발 좀 다르게 가야 돼. 아, 내 또 한때는 또 치환형이랑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이제 약간 다르게 보여야 되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형은 또 머리 짧게 하거든요. 치환형은 또 치환형 광팬분이 계신데 우리 커플스님이 형은 약간 머리 짧아. 그래서 나는 약간 길렀지 이제까지. 아, 나 다시 길러야 되나? 네, 관심이 없어 형은. 네, 아예 심드렁해졌어요 지금. 네. 예, 지강성님께서 탄핵이 필요한 거죠. 고맙습니다. 네, 모니카님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모니카님. 그다음에 우리 조화명님께서 네, 백재 선배님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외대 후배죠. 네, 고맙습니다. 벨라제이님 가슴뽕 건들지 마. 핸드폰 비번 27자. 예,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어, 신청 아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저 우리 아 이게 진짜 귀한 책이네. 노차사 1집 노래 모음이에요? 오 대단한데. 이런 게 있구나. 아 이게 그 유명한 쌍팔년도. 아 이 쌍팔년도 책이네. 이거를 오 뭐야? 내 뭘 눌렀어? 오 형 이게 전에 우리 한번 했던 건데. 어 이러면 내가 못하네. 할 수가 없네. 잠깐만요. 이거를 아 이걸 그럼 제가 찾을게요 그냥. 어머니 말씀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아들아 뭐 이거죠 이거. 예 제가 한 불렀었어요 이걸. 어머님 말씀 악보 이렇게 치면 안 나올 것 같아. 오 있어 이야? 가사가 가냐 이거?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이고 어머님 말씀 일인가 본데. 네, 그건 다시 찾아야 돼, 누나. 일단 어머님 말씀을 찾아볼게요. 네.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다. 어머님 말씀. 어머니 말씀. 그렇지. 방금 뭐 어떻게 됐어? 어. 네. 와, 이것도 없네, 코드가. 네, 제가 그냥 조금만 그럼 할게요. 네, 그래도 가져오셨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아 신청하셨어요? 아들아 아니네 4분의 8분의 박자. 아들아 내가 너만 했을 때 공장의 여공이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일본만 좋은 일 시켰단다. 아들아 내가 커서 어른이 침략받지 않는 나라 만들고 배고파 우는 사람 먹게 하여라. 주위에 떠는 사람 먹게 하여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 이게 G마이너를 이렇게 그 소문자로 써놓으니까 더 헷갈리네. 어, 이때는 그랬나 봐. 아, 그래요? 네. 잘하시는 분들은 하겠네요. 서울대 분들은 잘 하시겠어. 네. 서울대 분들은 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셨던 곡들이
이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이 신청하신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먼저 하겠습니다. 낙타의 발 신청하신 분이 누구죠? 안 오셨나? 아, 코뿔 손님이 신청하신 노래. 네. 낙타의 발 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 악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사막을 건너는 목마른 낙타를 보네 뜨거운 태양은 끝없이 내리 쪽이네 멈추면 안 돼 저 사막의 끝을 향하여 걸어만 가래 뒤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 쓰러진 대로 멈추지 않아 두벅두벅 숨이 막혀도 두벅두벅 멈추면 안 되지 두벅두벅 저 사막을 건너 두벅두벅 걸어가는 낙타의 바다 저 사막의 끝을 향하여 걸어만 가네 뒤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 쓰러진 대고 멈추지 않아 두벅두벅 숨이 막혀도 두벅두벅 멈추면 안 되지 제가 그 무모하게 전국 투어를 했었죠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안 모였을 때가 어디였지 대전이었나 제주도였나 대전 몇 명이었지 제주도가 60명이라고 그러니까 대전이랑 제주도가 제일 많이 안 모였는데 수지가 전국 다 왔나 아 제주도만 안 왔어 아 친구들이 카이스트예요? 야 거의 뭐 친구가 한동훈이라는 비슷한 건데 카이스트랑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 박사들 그분들이 왔으니 얼마나 공연이 재미가 없었겠어 막 분석했을 거 아니야 양자 역학적으로다가 계산이 안 되지 저것이 저 E는 MC 제곱인가? 그게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2014년에 이 집을 냈으니까 네, 아, 벨라제이님께서 벨라제이 이분은 굉장히 벨라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기타 소리가 너무 좋다고. 네, 저희들이 그 소리를 뭔가 그 잘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두 개나 있고요. 아무튼 여기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경호 형님 계속
네, 네 박수만 치네요. 네, 형님 뭐 말을 좀 남기셔야죠. 네. 아까 용산봉님께서 신청 안 했으면 너를 부르마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네, 아까 제가 불렀습니다. 한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전에 돌아가시면은 네, 있을 것 같고요. 아, 해피한리치님이 아, 바보 듣고 싶으시다고 바보. 야, 이건 독특하신데. 바보가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아니 백자 바보 말이야. 저쪽으로 들어와요. 그쪽으로. 바보가 이게 이 집에 있는 건가? 이 집에 그렇죠, 그 노래지. 맞아. 잘 부르네. 어떻게 마이크 좀 넘겨줄까? 아 제가 오늘 짐을 다 챙겨오면서 바보같이 아 바보네. 마이크 스탠드를 안 챙겨와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아주 급조해가지고 지금 오 아 빠져 아 괜히 맞았다. 네.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는 지금 니키님이 도착하셔가지고 예, 난리가 났습니다. 아, 니키님 어디서 감기가 걸린 거예요? 감기가 어디서 걸렸어? 응? 아 담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해피한리치님이 이게 최애곡이라는 거예요, 해피한리치님? 늘비님께서 바보는 용산에 있죠. 좋았어요. 우리 늘비님도 제가 대선 끝나자마자 했던 공개 방송에 오셨는데 저는 약간 그 저를 해코지하러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네, 굉장히 순하게 생기셨어요. 네, 그럼 우리 해피한리치님의 신청 바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좀 이따가 현장에 있는 오신 분들이 또 신청하신 신청곡들을 불러보겠습니다. 바보. 잘 모르겠다 형. 감춰야 할까 내겐 그것이 참 너무 어려워 나를 보인다는 건 용기를 낸다는 건 상처받더라도 견뎌내는 건 나를 감춘다는 건 멀리 도망치는 건 하지만 그 끝은 막다른 골목 난 어떻게 할까 무얼 해야 하나 용기를 낼까 멀리 칠까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버거워 깜빡거리는 전화기만 보내 난 바보야 용기를 낼까 멀리 도망칠까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버거워 밤이 새도록 전화기만 보내
보여. 난 바보야. 바보라고 하는 노래고 제 그 담쟁이 음반에 EP에 들어있는 노래인데요. 참 이런 그 어떤 그 절망의 끝에 한번 서 있어봐야 사람이 이게 참 힘들 때 만든 노래라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 당시에 그 제가 떠올라서 참 그 당시에 백제한테 힘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그때도 이제 용기를 낼까 멀리 도망칠까 그 사이에서 옆에서 도와주신 많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만큼 네, 도망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피한리치 님. 네. 이 노래가 맞았어요? 최애곡이 맞습니까? 네, 제일 좋아하시는 곡이 맞는지. 네. 아, 정가희 님도 좋아하신대요, 바보를. 출근하면서 매일 듣는데요. 바보는 일본말로 빠가야로 하냐? 빠가야로. 그냥 빠카. 빠카, 빠카. 야, 놈이 야로가 놈이구나. 왔다시 빠카. 아니야? 아니군요. 아, 김병구 님께서 연변에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VPN 상태가 안 좋다고. 그거 다 김건희 때문이에요, 그게. 신호가 자주 끊어진다고. 인내심을 갖고 듣고 있습니다. VPN 다른 걸로 접속하세요. 우회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승태 씨도 들어오셨습니다. 지난주에보다 목소리가 그래요. 제가 어제 유튜브래. 촛불 하느라고 목이 좀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나아져서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저 수지님이 신청하신 임진강을 해보겠습니다. 임진강 악보. 손을 끼고 있는데도 시끄러워. 아, 저기서 말씀하는 게? 아, 공개적으로 시끄러워? 아, 네. 그렇구나. 잠시만요. 네. 수지 조용해. 수지상! 조용히 하래요. 네. 임진강 안 나오는데? 나 잘못 쳤나 보다, 임진강을. 아, 오타를 쳤어요. 니은지읒이 됐어요. 임진강변 배사공 짓떨린 노여움. 네, 임진강. 우리 이 여기에 제일 동포 우리 진아도 와 있는데요. 네, 임진강 참 우리. 제가 가을에 우리 진아 어머님이 도쿄에서 공연을 추진하셔가지고 도쿄에서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간다고? 네, 제가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한번 도쿄에서 한번 솔로 콘서트를 했는데 다 오신 분이죠, 저분이. 네. 이번에 이제 오사카에서 이제 그 하나마당, 통일마당이냐 하나마당이냐 이쿠노, 아 통일마당, 통일마당 공연에 이제 초청돼서 가는데 우리 진아 어머님이신 우리 정가희님께서 도쿄에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도쿄로 좀 졸지에 가게 생겼습니다. 예, 월요일이라 가지고 아마 같이 가시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네. 요즘 그 물가가 많이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쿄가. 840원인가? 840원 정도인데 비행기 값은 안 싸더라고. 한때는 비행기가 왕복에 한 25만 원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왕복인데 지금은 편도가 한 그 정도 하더라고요. 네. 했지. 그때는 도쿄에서 형이랑 같이 한 거고. 네. 와, 우리 숙소 진짜 죽음이었어요. 형이랑 나의 숙소가. 수진의 숙소는 너무 좋더라고. 아, 나 진짜 거기서 자고 싶었는데 바꾸자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숙소는 너무 힘들었어. 거기서 묵고 공연을 한 거였나? 그다음 그 이틀 잔 거야 거기서 그럼? 아 이틀 잤어요. 네. 예. 이번엔 저 혼자서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임진강. 해피한 이치님 날짜가 정해졌나요? 같이 가시려고요? 네, 겐텔 드리겠습니다.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흘러 내리고 무새들 자유로이 넘나 들며 나갈 것만 내 향 남쪽 다 가고파도 못 가리 임진강 흐름만 원한 씻고 흐르느냐 채팅창에서는 모니카님과 해피한 리치님이 서로 일본에 갈 거냐고 코를 날리고 계세요. 야 너도? 야 나도?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네. 네. 지강성님 경찰 조사 기념 라이브. 네. 제가 이제 경찰 조사를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그 김상진이 고소해 가지고 한번 갔다 왔고 두 번째는 이제 용산 경찰서 앞에서 그 기자회견 대진연이 할 때 이제 발언을 냈는데 사상 초유예요 이것도 그 기자회견이 불법이기 때문에 발언한 사람도 수사를 한다는 건데 경비과장이 신고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경비과장을 한번 신고를 했어야 되나 싶은데 그리고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거면은 뭐 많이 받아도 좋겠어요. 네. 우리가 좀 연예맨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연애를 안 해서 그런가? 왜 연예맨은 안 나오고 네, 사회맨에만 자꾸 나오는. 네. 그렇습니다. 네, 열매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언제나 가을님 오셨고요. 블라스터 사운드님, 네, 공중파 뉴스 보고 응원하려고 왔습니다. 이번에 MBC에서 꽤 길게 다뤄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뭔가 잘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신청하신 분들 노래 중에서 별빨투를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페리시님 안 오셨는데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저 뒤에 손을 들었었어요. 네, 우리 저 아 오늘 저 제가 그 한 15명 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음식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네, 안 와가지고 네, 여러분이 맛있는 거 많이 먹어주세요. 네, 매출을 많이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 네, 지금 뭘 찾고 있었죠? 별빨. 별빨이 어디 있는 거죠? 의자? 크, 별빨. 별빨은 또 제가 이제 아, 이게 28쯤에 눈앞이 캄캄할 때 왜 나는 왜 눈앞이 캄캄할 때가 많았던 거지? 인생이 이렇게 캄캄할 때가 많았네. 네, 그때 이거는 이제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그 후배를 위해서 만든 거긴 한데. 네. 아, 승태 씨. 네. 그 노래는 불렀다간 제가 이제 국가범법으로 잡혀 들어가요, 군요. 네. 황석영 선생이 그 노래를 좋아하신다는데. 황석영 선생이 부르시면 안 잡혀 가는데. 네, 제가 부르면 잡혀 갑니다. 아, 해피언 리치 님 그 도쿄만이 아니라 지금 그 근방에 독도도 가니까요. 네. 독도 갈 돈을 좀 모아 놓으셔야 돼요. 독도 한 돈백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박 3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지치고 때론 체념하면서 또 포기해야 하나 봐. 이제 우리 저 별들이 우릴 비춰주지 않아도 언제나 함께 서로가 함께 간다면 단 한 번에 오직 단 한 번에 웃음을 위하여 아니 단 한 줌의 별발이라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뒤늦은 박수들이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오시는 분들의 신청곡은 다 불러드린 것 같아요. 아니네요. 네. 우리 소닉님의 신청곡은 보시 해방 연도가 있었지만. 어? 사대기 뭐가 있다고? 사드는 사드로 비스타를 신청했는데. 네, 사드로 비스타를 합시다. 사드로 비스타. 네. 이게 아, 잠깐 정신 없는데. 이거 맞나 이거? 파파파파 약간 하와이 분위기인데 이번에 호놀룰루 사드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돈 많이 들면 건진법사 구슬 한번 합시다 사드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정 위험하면 평택에다 설치하지 뭐 사람들이 죽건 말건 상관없어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면 되니까 작전권이 있건 말건 상관없어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면 되니까 돈 많이 들는 건진법사 구슬 한번 합시다 사드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정 위험하면 평택에다 설치하지 간주 사람들이 죽건 말건 윤돌이는 상관없대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면 되니까 작전권이 있건 말건 상관없대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먼저 도망가면 되니까. 사드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돈 많이 들면 건진 법사 구슬 한번 합시다. 사드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저는 위험하면 평택에다 설치하지 뭐. 예. 설치하면 안 된다 윤돌이. 네, 뭐 사드를 설치할 분위기입니다. 네. 정말 이제는 이게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나와서 쓴 노래였는데 지금 뭐 사드를 설치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에 또 미국 가가지고 핵을 엄청나게 또 구걸해가지고. 네. 핵 중에 핵 탄핵이다. 온 국민의 염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이제 한 35분 정도 남았거든요. 아, 네. 시간이 잘 가네요. 신청곡이 뭐가 또 있었다고요? 아, 그건 니키님이라는 분이 신청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다른 분들도 신청하신 분들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버시어. 네. 아, 소심에서 뭐 신청하셨어요? 네. 어? 아. 아이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버셔 해방이 온다. 아, 건배. 야. 네. 야, 그러면은 생각해 보니까 도쿄에서 공연하면은 진아 네가 그 자막 다 번역하고 자막 넘기고 해야 되겠다. 가사 없으면은 힘들 거 아니야, 보시는 분들이. 야, 안 그러면 누가 하냐 그거를. 지금 아, 나 걱정이 지금 저 정가희님이 돈을 다 대신다는 건데 지금. 아, 그러니까 이제 입객료로 이제 어느 정도 충당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네 참 진아야, 넌 정말 잘 살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다오. 경제적으로는 뭐 안 될 거고. 네. 아, 모니카님 지금 의자 신청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보셔 해방에 온다. 형 1절은 기타로 한번 합시다. 지금 허리가 아파.
것이여 고이 가소서 그대 뒤를 나가르리니 그날은 오고리라 해방으로 물결 춤추는 버것이여 고이 가소서 투쟁 함께하리니 그대 타는 불길로 그대 노여움으로 반역의 어둠 뒤집어 그나리님은 어제 오셨다가 오늘은 안 오시고 계시고 네. 그나리님은 촛불 현장에서 찾아주세요. 네, 읍내 아즈님 오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읍내 아즈님. 네.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저 제 주변에 이렇게 팬이었다가 공연을 주최하는 이런 그 무모하신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읍내 아즈님이 그러셨고. 광주에 우리 장민호가 그렇고 지금 이제 정가희님이 그러고 계시는데 네, 다들 참 고맙습니다. 아까 의자 신청하셨던 거죠? 의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네. 의자는 의자에 있네. 야, 의자. 네. 의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풍자성을 한 두 곡 부르고 네, 또 신청곡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신청곡 남겨주시고요. 우선 공개 방송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신청곡 중심으로 먼저 받을게요. 네, 네, 유하 예방님 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바타님도 오셨어요. 아바타님 이번에 3 찍으신다던데 고생하시겠습니다. 네, 네, 박경우 형님 계속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형님 원샷. 네. 아, CYP님 아, 이게 뭐지? 오늘 더욱더 느낌이 좋습니다. CYP P 싸이? 싸인가 싸이? 싸이는 PS PSY지 아. 네, 원기 백원기님 네, 저랑 같은 성씨이시네요. 아, 네. 촛불집회 나오신 분 중에 당신이 백시시라고 나보고 이제 멧돼손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난 전혀 모르죠. 네, 근데 아무튼 따져보더니 결국 제 그 삼촌뻘이시더라고요. 그 돌림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제 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는데 어제 뭐 그 막 족보 관련된 거를 쫙 다 보내주셨더라고. 네,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 예. 26일 받으실 경찰 조사 처분만 정상적으로 되면 KTV의 뻘짓은 전화 위복이 될 겁니다. 네, 제2구님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의자에 이펙터를 넣어서. 아, 우리 늘비님 청국장 신청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제가 마이크 스탠드가 없으니까 자꾸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허리가 아프죠, 허리가. 이쪽에 자극이 돼가지고 지금 자꾸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네. 아, 힘드네. 네.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켜져? 아, 이 멍청이. 왜 안 되지? 모르겠다 이유를. 그지? 응? 오씨, 짜증나네. 그냥 해야 되겠네. 기다리나요? 밤도 제법 깊었는데 나를 기다렸나요? 헤매이다 돌아온 나 내게 안겨 마음껏 앉아 울었다가 끝내 가셔지지 않는 그 사람 누굴 기다리나요? 밤도 제법 나를 기다렸나요? 헤매이다 돌아온다. 울었다가 끝내 가셔지지 않는 그 사람 누굴 기다리나요? 밤도 제법 깊었는데 기다렸나요? 헤매이다 돌아온다. 의자. 에? 뭐라고요? 맞아, 아까 누가 광야에서 신청하셨는데 광야에서를 못해드렸네. 오늘 제가 좀 너무 또 내 노래만 너무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 탄핵이 필요한 거죠 때문에 다 들어오셨는데. 네. 네, 공개방송에 계신 분들도 신청곡이니까 또 이제 물론 그걸 우선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누굽니까, 저 늘비님의 신청곡 청국장 한 곡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네. 우리 늘비님, 그게 어디에 있을까? 네, 사집 악보가 여기 있습니다. 차, 청국장, 영덕시장 아주머니가 청국장 백반을 이고 온다.
자, 키가 2마이나. 야, 이거 악보를 보면 더 헷갈리던데. 에? 자, 우리 늘비님의 신청곡 청국장 하겠습니다. 이종록 시인의 시고요. 네, 여러분, 네, 청국장에 소주 한 잔들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청국장 100번을 이고 온다. 신문지 한가운데 둥근 두가리에서 김이 폴폴 오르고 그걸 맛보겠다고 하느님이 눈발이 되어 뛰어내린다. 하느님도 무게가 제법인지 아주머니가 허리를 펴고 멈춰선다. 여관 신축공사장 3층으로 오르면 눈발 하느님은 국물도 없을 것이다. 시멘트 범벅인 장화 하느님들이 단체 손님을 받을 제일 큰 방에서 신문지를 확 걷어치울 것이기 때문이다. 삽자룬 아침통에 이마를 부딪힌 채 선배님들의 입속으로 부르부룩 넘어가는 청국장을 아름다이 바라볼 것이다. 그들 가운데 젊은 운동화가 컵라면 빈 그릇에 남은 반찬을 쓸어 담아 소주 대병 옆에 밀어놓는다. 저거란 모금들이 켰으면 좋겠다고 눈발 나는님이 몸소리를 치자 그 눈길도 없이 녹아버린다. 그 눈길도 없이 녹아 손님을 받을 제일 큰 방에서 신문지를 확 걷어치울 것이기 때문이다. 삽자룬 아침통에 이마를 부딪힌 채 선배님들의 입속으로 부릅부릅 넘어가는 청국장 아름다이 바라볼 것이다. 그들 가운데 젊은 동화가 컵라면 빈 그릇에 남은 반찬을 쓸어 담아 소주 대병 옆에 밀어놓는다. 저걸 한 모금들이 켰으면 좋겠다. 눈발 나는 이미 몸서리를 치자 그 눈길도 없이 녹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시인님 오셨네. 이정록 시인님 오셨어. 네, 방금 이 청국장이라고 하는 노래의 원작 시인이신 이정록 시인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종진님께서 기타 연주 대단합니다. 네, 신희준 기타리스트였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여러분 감동은 여기 아래 그 계좌번호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 정가희님 신청곡이에요? 아, 또 우리 정가희님 신청곡은 또 안 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는. 네. 그게 어디에 있을까? 아, 악보가 여기 있을까? 어, 여기 있다. Am-G-F-E7이래요. 진짜? 아니 구소장님, 구소장님은 어제 그 제가 또 그걸 저 촬영해가지고 제가 챌린지를 또 올렸죠. 자, 여러분 함부로 저절로 맙시다. 우리 새봄이 잡니까? 구소장님. 함부로 좌절하지 말자. 우리가 물러설 이유가 없다. 악독한 적폐 무리들을 이제는 완전히 끝장내보자. 빛나는 당신이 있고 그리고 그 곁에 내가 서 있고 승리할 거다. 저들이 발악하는 것은 아침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촛불아 활활 타올라라. 이 밤을 완전히 끝장내보자. 함부로 좌절하지 말자. 우리가 물러설 이유가 없다. 악독한 적폐 무리들은 이제는 완전히 끝장내보자. 고맙습니다. 아, 야 이거 뭐 다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광야에서 정도는 그래도 불러드리지 않을까요? 아까 신청하신 분이 계시니까. 짓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피우름이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의 핏줄기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다시 손
동해에서 해지는 소장님께서 맥주 따야겠다. 네, 세범이는 자고 있고. 네, 원샷. 늘비님께서 전 이미 맥주 땄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보통 제가 그 한 30분 남겨놓고는 먹는데 오늘은 안 먹었어요. 네, 그래서 얼굴이 안 빨갛네요 오늘은. 아, 네, 좋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해 놓은 곡 중에서 네. 어제 그 원래 앵콜이 나오면 부르려고 했던 노래. 그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네. 건이 구석 빵빠레. 그냥 G로. 다시 부르세요.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이젠 정말 감옥 갑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빼박으로 감옥 갑니다. 그동안 검찰 믿고 나쁜 짓 해왔죠. 주식도 불법으로 맘껏 해먹었죠. 도로도 지멋대로 휘게 만들었죠. 이젠 뇌물까지 헤쳐먹었죠. 빵빵빵빵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이제 정말 감옥 갑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빼박으로 감옥 갑니다. 같이 한번 가주세요. 난 검찰 믿고 나쁜 짓 엄청 했죠. 주식도 지네 엄마랑 맘껏 헤쳐 허허먹었죠. 도로도 지멋대로 휘게 만들었죠. 이젠 뇌물까지 디올디올 헤쳐먹었죠. 빰빠라빰빠빰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이젠 정말 감옥 갑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빼박으로 감옥 갑니다. 윤석열도 함께 감옥 갑니다. 예! 감옥! 예! 네. 빨리 가라! 아, 여기서 이거 한번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서서 입 닫을 때 검이 필요한 거죠. 나라는 망해도 맨날 지가 술이나 처먹고 나 뒹굴게 독립군 나 뒹굴게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잘했어 잘했어 탄핵이 제가 이제 26일 날 경찰 수사인데요. 어제 그 촛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6일이 그 김건희 청문회가 있는 날이에요. 네, 건희야, 네가 나 저 경찰서 보냈으니까 너도 청문회 나오도록 해. 참고로 건희랑 저랑 동갑입니다. 네, 뭐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저도 57분 정도 통화를 해볼까 싶긴 한데, 야 진짜. 애들이 그 저 비위도 좋아. 어떻게 그 50? 그러니까 얘는 일단 전화를 한 번 안 끊나 봐. 어? 김건희가 그 전화로 사람을 이렇게 휘어잡나 봐요. 네, 마이크 스탠드도 상태가 이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제가 저 싸대기 TV로는 전혀 지금 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아무튼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제 입금한 것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네요. 입금해 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공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잘 받고 또 그 즈음에 그 기자회견 또 준비되면 연락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준 우리 UPD. 네. 그다음에 우리 기타리스트 신희준. 네. 아까 어떤 분이 신현준 아니냐고 그랬는데 신현준은 그 은행나무 침대. 그 천년 동안 무릎 꿇고 있어야 되잖아. 눈 내리는 날. 네. 신희준 선생님. 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더 있지.